너희 부모님 다 계시니? 네. 같이 사셔, 두 분? 네. 근데 네가 니네 집에선 갑인가 보다. 왜요? 네 성격이 그래. 아.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가정에 어떻게 보면 아빠가 가장이시고 엄마가 기둥인데 네가 대도한 게 가끔 네가 1번이 된다고. 그건 뭐야? 아빠도 이기고 엄마도 네가 이긴다는 얘기겠지. 아빠 연세 어떻게 되죠? 아빠 이제 몇 년생이셔? 95년생이요. 95년? 65년생. 그러니까 65년생 같으시면 지금 60 뱀띠시거든. 네, 맞아요. 또 엄마는 엄마는 68년생이실. 원숭이 띠시네. 네. 니네 부모님도 되게 아웅다웅거리면서 사시겠다. 엄청 안 좋으시겠다. 그래서 내가 너 부모님이 같이 계시냐 물어본 거예요. 왜냐면 너 얼굴을 보면 그 부모님이 이혼이라든가 따로 떨어져서 계시든가 그래야 될 확률이 많거든. 그래요. 아니면 나 많은 거지 왜 물어 임마. 그러고 있는 거 아니냐? 사이가 안 좋으셔가지고. 왜냐면은 그게 궁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나중에 이제 지금 24시라고 조금 있으면은 이제 또 너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지금도 연애를 하고 있을 것이고 할 거잖아. 그 궁합 믿지 마라. 그러니까 맞고 안 맞고야. 서로 그리고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게 중요한 거거든. 너희 부모님도 이렇게 처음에는 사랑했으니까 둘이 결혼하셨겠지. 그러면서 살아오면서 둘이 하는 일이 잘 되고 또 자식들 이쁜 니네들도 잘 낳고 잘 살면은 싸울 일이 없어. 안 되니까. 그치? 그러니까 남자 잘 선택해. 뭐가 궁금해? 왜 물어? 좋게 임마. 그리고 봐봐. 아빠가 벌써 60살이 됐어. 엄마는 57이고. 엄마가 좀 건강이 조금 그렇겠다. 니네 엄마 아프지 않아? 컨디션 안 좋지 않아? 골골골한다고 하지? 아마 그럴 거야. 왜냐면은 너가 엄마 나가는 삼재, 니네 엄마 갑상선, 뭐 유방, 뭐 자궁까지 좀 많이 부인과가 안 좋으신 것 같이 보여지니까 관리 잘 하시라고 그래. 그렇다고 빨리 돌아가시는 건 아니니까 울을 일은 아니오. 관리하면 되는 거. 너 성격도 못된 새끼가 그렇게 효녀인가 보다. 엄마 아빠 다 이기는 집에가 아주 엄마 아빠 안 좋다고 하니까 그거 초우네 또. 너는 공부 좀더 했어야 되는데 왜 공부도 안 하고 또 대학은 갔어? 갔어요. 4년 남았어? 2년 남았어? 4년째요. 전공이 뭐야? 관광학과예요. 근데 지금 뭐해? 이제 제빵사로 취직했습니다. 관광을 전공해놓고? 전공 수업 중에 제과 제빵이 있어가지고 교수님이 되게 잘 해주셔서 너 아까 생일이 언제라고 그랬지? 12월 11일이야. 그래가지고 그게 있다. 너는 남들을 이렇게 기쁘게 해주고 남들을 좋게 해주는 사람이거든. 근데 정작 나는 슬프고 나는 아프거든. 그게 너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맛있는 빵을 만들어서 남들을 먹게 해주고 그런 건 정말 좋지. 잘한 거지. 직업은 선택은 잘했어. 근데 너가 모질라는 게 끈기라는 게뭐 없어. 끈기라는 게. 그러니까 봐. 제가 자꾸 뭐 이걸 할까 저걸 할까 이걸 할까 저걸 할까 하다가 네가 지금 선택한 거야. 삼촌이 해주고 싶은 얘기는 너그일잘 맞아. 그러니까 끈기 있게 시작을 했으면 끝이라는 걸 봐야지. 중도 포기하지 말라고. 그리고 제과제빵이 그뭐 아침 뭐 일찍 나가가지고 막좀 남들하고 좀 사는 생활이 조금 시간의 차이가 있잖아. 그럴지라도 그 남들한테 이렇게 이롭게 해주는 삶이 맞으니까. 그리고 너는 천하 없어도 나중에 네 빵집, 네 이름 걸고 그런 빵집을 하게 될 거야. 왜? 너는 갑이거든. 너는 원래 남 밑에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네가 지금 아빠 엄마한테도 네가 대들고 싸가지 없게 어쩔 때는 네가 막 네가 어른 양 아빠가 얘기하면 이리 가라 그러면 저리 가고 엄마가 뭐 하라 그러면 지금 네가 엄마하고 딸이 가끔 바뀌거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너가 우리가 갑 네가 갑의 근성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래. 그러니까 갑이 되려면 세상에서 갑부터 시작할 수가 없잖아.
을부터 시작해야 하잖아. 을도 아니지. 병, 정.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정에서 시작해서 병이 되고 병이 된 다음에 을이 되고 을에서 또 갑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배우는 과정이어야 되겠지. 배우고 배워서 정말 너만의 그막 이렇게 뭐 텔레비들 TV 프로그램들 보면은 빵의 뭐 장인 같은 거 있잖아. 나만 할수 있는 비법 막 그런 거. 네 이름으로 빵집 건다 생각하고 끝을 봐버려야지. 그리고 일단 노선을 직업을 그걸로 잡았다면 정말 잘한 거야. 나중에 내가 정말 더 나이 먹고 결혼하고 애를 낳고 뭐 해도 내가 내 장사하고 있으면 얼마든지 할수 있는 일이잖아. 그치? 잘한 거야. 또 오빠가 있는데. 몇 살? 진 오빠? 네, 33살, 92년생이에요. 33살? 원숭이띠? 네. 원숭이띠 같으면 니네 아빠하고도 되게 안 맞겠다. 그리고 뭐랄까? 갑인 줄 알아. 오빠가요. 지가 별로 잘난 것도 없는데 잘난 줄 알고 그리고 지만큼 또 똑똑한 사람 없다고 생각하고 오빠 뭐 직업 지금 제대로 일이나 해? 이제 최근에 다시 공부한다고 하다가 일 그만두고 공부한다고 하다가 커피 배우겠다고. 그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봐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일도 잠깐 뭐 꾸준하게 해본 게 없어. 잠깐 하다가 그만두고 또 이게 아닌 것 같으니까 또 누가 옆에서 공부를 하는 것 같아서 아 나도 저 공부해서 저 자격증 따야겠다. 근데 하다가 아닌가 봐 이것도 덮고 또 이제는 또 공부한다고 하다가 또 이제 뭐 커피 배운다고. 이 내면에는 말이다. 너도 그렇고 네 오빠도 그렇고 내면에는 또 다른 나가 있는 거야. 보이지 않는 나. 그게 우리들 용어로는 직성이라고 그래. 또 다른 나. 너도 이렇게 얘기해 줄게. 너도 이제 하는 일이 생겼으니까 일어나는 시간이 있잖아. 지금 일어나야 된다. 5분만 더. 네 안에 또 다른 응? 무슨 말인지 알겠다. 네 오빠는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야 된다는 게 맞잖아. 어차피 일어날 거 5분 더 잔다고 좋은 거 아니거든. 나아질 거 없고. 네 오빠는 보이지 않는 또 다른 내면에 있는 네 오빠 또 다른 걔한테 맨날 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뭐야? 힘들고 아프고 어려워. 견뎌야지. 그래야지 좋은 것도 오잖아. 근데 거기서 힘들고 좀 어렵다 이러면 거기서 포기. 계속 거기서 포기. 근데 이거는 누가 만들었다? 엄마가. 엄마가요? 매좀 많이 들고 어려서부터 훈육을 좀잘 시켰어야 되는데 맞아요. 엄마 아빠가 어떻게 보면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응? 그리고 저도 너무 사랑을 과잉 사랑을 했다 보니까 아이의 그런 근성이 없어진 거야. 근데 그러니까 이 오늘도 너희 네가 올게 아니라 니네 엄마나 아빠가 와서 물어봤어야 될 일. 그래야 삼촌이 더 설명도 잘해줄 수도 있었는데 너한테 이해를 돕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말이 좀 삼촌이 잘안 돼. 네, 편하게 해주셔야 가장 큰 거는 말이다. 오빠를 보면서 꼭 너도 명심하라고. 사랑만이 답은 아니라고. 사랑에 매달리는 것도 좀 들어야 되고 훈육도 해야 되는 거고. 또그 사랑만 가지고 살수 없다는 거. 사랑도 식고 사랑도 변한다잖아. 그러니까는 이왕이면 너하고 맞는 사람도 하고. 그리고 지금 모르겠다. 너는 결혼 같은 거 빨리 할 생각하지 마. 왜냐면은 너는 하게 돼. 근데 너는 하게 되는데 근데 네. 왜 삼촌이 얘기하는 천천히 괜히 사랑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 니한테 도피처가 될것 같아서 그래. 도피처. 지금 집에 들어가도 재미가 없고 집에 가도 즐거움이 없단 말이야. 그러다가 보니까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좀 생기고 좋은 남자가 생긴 것 같다. 네가 홀딱 빠지게 된다고. 그러지 말라는 뜻이야. 되게 강해 너는. 자존심도 강하고 욕심도 많고. 근데 가끔은 배우는 단계에서는 네 자존심은 그냥 네가 출근할 때 네. 자존심이라는 걸 집에서 놔두고 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사람 뭐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면 오너가
너한테 뭐 2년 전에 이 집에 저기 집에 이렇게 욕을 해더라도 네. 자존심이 넌 너무 강해서 그걸 못 견딘단 말이야. 사람이 어떻게 칭찬만 받을 수 있겠어? 욕도 먹고 꼬지람도 듣겠지. 근데 그 자존심은 항상 잊지 마라. 아침에 출근할 때 집에다 놔두고 네 방에 킵해놓고 나와. 그리고 배울 때는 그냥 별의별 소리 하다못해 꿀밤을 맞더라도 참고 배운다 생각하고.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너는 갑이라는 거. 갑은 을이 아니야. 근데 이 갑이 되려면은 많은 단계를 거쳐와야 갑이 된다는 거. 그리고 직업적으로 선택 정말 잘했다는 거. 알겠지? 그리고 결혼, 사랑만 갖고 하는 거 아니라는 거 이제 조금씩은 알겠지? 네가 18살 소녀가 아니야. 그치? 엄마 아빠도 봐. 열심히 살고 노력하고 사셨잖아. 그치? 근데 이제는 지금도 삶이 그렇게 크게 나아지지도 않았지만 이제는 병들이 오고 아픈 데가 생기고 그러잖아. 응? 이게 그러니까 이게 궁합이래서 이게 그래서 중요한 거야. 아빠한테 없는 거 엄마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엄마한테 없는 거 아버지가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남자한테 없는 뭐 예를 들어서 제복이라든가 그거를 여자가 가지고 있으면 되고 또 여자한테 없는 인복이 남자가 가지고 있으면 되고 요렇게 되지 서로 이렇게 부족한 걸 채워주는 게 궁합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랑만이 다는 아니라는 거 알겠지? 아무튼 잘 노선을 잘 잡았다. 네가 마음고생 이걸 할까 저걸 할까 너가 되게 고민했고 너도 막 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건데 잘 잡았어. 그걸로 잘 열심히 해봐. 자존심 어떻게 하라고? 내려두고. 집에다 놔두라고. 그리고 배우란 말이야. 넌 잘할 거야. 근성이 너는 다른 친구들보다도 너는 근성이 있어. 배우려고 하는 그런 근성이. 그러니까 배울 때는 돈도 조금 주잖아. 배울 때까지 그리고 재과정 또 공부해서 자격증도 취득해야 되잖아. 그런 것도 그러니까 한 3년 정도는 네가 너를 좀못 살게 굴었으면 좋겠어. 너 스스로. 왜냐면 못 살게 한다는 거는 새벽같이 가서 빵 일도 배워야지. 또 땀날 때마다 공부해서 자격증도 취득해야지니까 한 3년 정도만 너를 많이 못 살게 굴어. 그러고 나면 네그 이후부터는 네 삶이 굉장히 많이 바뀔 거야. 네. 투자. 투자라는 게꼭 돈이라는 걸 어디다 이렇게 넣어서 투자가 아니라 3년이라는 시간을 갖다가 네 인생에 투자를 하라고. 그러면 투자하는 건 어떻게 있어? 투자라는 건 몇백, 몇천, 몇억이 돼야 되거든. 그런 여력이 없잖아. 그럼 시간을, 노력을 거기다 투자하라고. 알겠지? 화이팅. 그럼 또. 그 오빠랑 나중에 이제 같이 가게를 차려도 될까요? 오빠의 계획이 그런 건데. 오빠의 아까 얘기했잖아. 네. 보이지 않는 또 다른 내면에 있는 오빠. 어떤 그게 의미인가요? 조금 시간이 흘러야 될것 같아. 오빠는 생일 언제니? 7월 22일이요. 그러니까 자존심도 되고 성격도 못 되고 이놈 새끼. 네 오빠가 그래. 그러니까 가을쯤 되면 네 오빠가 마음을 잡을 거야. 가을이요. 그러다 보면 동생은 제과제빵 해서 빵하고 그 옆에서 브런치 그 커피공 같이 팔고 좋지. 열심히 해보라고 그래. 제발 변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거야. 엄마 아빠도 안 무서워. 네 오빠는. 네 동생은 무섭지는 않지만 네가 불편해. 왜? 동생이 자꾸 오빠를 보면서 실망하는 게 보여지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야? 엄마 아빠는 너도 열심히 해라 하고 막 하지만 엄마 아빠 말을 안 들어. 네 오빠가. 근데 너는 동생의 눈은 불편한 거야. 동생한테 부끄럽게 보여지는 게또 싫고. 이게 지금 네가 오빠 힘들더라도 하자. 난이빵 배울 테니까 오빠도 배워라. 이러면서 오빠를 독려도 하고 격려도 하고 그러란 말이야. 동생 너를 불편해 한다고. 그 얘기는 오빠로서 오빠 노릇을 못하는 걸 창피해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나는 재구제빵 나 해서 꼭 자격증도 따고 난 이렇게 할 거니까 오빠도 커피를 배워서 바리스타가 되고 뭐 자격증도 따고 해라 이런 식으로. 알겠지? 네.